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제가 오늘 온 산은 여기 경기도 가평에 있는 유명산입니다. 아, 유명산 자연휴양림에 왔어요. 그 사진으로 코스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매표소가 안 열었어요. 매표소가 9시부터 입장 가능입니다. 여기 관리사무소 있는데 앞이고, 여기로 쭉 올라오면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서 다시 원점 회귀할 겁니다. 다른 자연휴양림도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온이 영하 8도예요. 아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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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보시다시피 이쪽, 그리고 이쪽까지 주차장이 넓습니다. 뭐 언제 오셔도 충분히 주차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비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좋다, 씨발. 내쫓고이. 이쪽은 계곡로. 여기 산거리 있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등산로입니다. 6번 표지판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유명산 등산로, 등산 2km. 오늘 코스는 아주 짧습니다. 2km밖에 안 됩니다. 바로 산길로 접어듭니다.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워치 스타트. 얼마 안 되는 거리다 보니까 경사가 있는 편이네요. 1.6km. 초반 등산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방금까지 흙길이었고, 지금은 조금 돌길이 나타나네요. 큰일 났다. 더워.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와, 너무 더워요. 막 엄청 빨리 올라왔더니. 와, 정신없이 올라와서 몰랐는데. 잣나무인가 봐요, 잣나무. 밑에 잣그 송이들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아, 가평 잣막걸리가 유명하죠? 아, 여긴 잣이 유명한 곳이네요. 여기 지금 보여드렸던 그 나무들이 다 잣나무입니다. 중간쯤 되는데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제 700m 정도 남았네요.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도 잣나무숲 안쪽은 얼마나 빽빽한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여기도 딱따구리가 있네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춥네요. 오히려 땀이 엄청날 정도입니다. 가평의 유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유명산 해발 862m, 12시간 40분. 정상뷰는 좋네요. 네, 여러분. 저는 다시 하산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뵐게요.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안내도 있는 데는 아닌데, 등산로 입구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안내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원점 회귀하였고요. 단일 코스라서 여기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가파른 쪽,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계곡 코스라서 조금 완만합니다. 대신 거리는 있고요. 이쪽으로는 많이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쪽 급경사 있는 데 쪽으로 많이들 올라가시는 것 같고, 거리는 2km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올라갈 때한 40분 걸렸고, 지금 내려올 때 73분이니까 33분. 내려올 때 의외로 좀 걸렸네요. 왕복 73분 걸렸습니다. 여기 초반 코스는 자연휴양림의 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옆에는 계곡이 있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등산로를 시작하자마자 경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경사가 막 완만했다가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사가 좀 높아져요. 그러다가 조금 더 높아지죠.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면서 쭉 올라가게 되고, 그게 거의 정상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뭐 능선이나 이런 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코스 자체가 기도 하지만 급경사로 해가지고 빡 올라가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저기 무슨 레이더 기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군부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평에 있는 용문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데 또 산맥을 이렇게 쳐다보면 또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해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뭐 그냥 무난합니다. 네, 무난하게 갔다 오실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뭐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뭐 코스에는 1시간 반 코스라고 돼 있는데, 1시간 반이면은 충분히 정상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하산하실 때는 나무 뿌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도 저도 미끄러졌어요. 나무 뿌리를 잘못 밟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 낙엽을 잘못 밟으시면은 갑자기 땅이었던 것 같은데 푹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제. 방한용품 잘 착용하시기 바라고, 항상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산은 어디? 다음 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운틴 브레이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